지난번에는 제가 사도신경 강해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 여기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반복해서 이 복습 삼아서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열린문답 37문에 보면은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받으사. 그런데 고난받으사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 답하고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은 전생에 동안 그 십자가에서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생에 동안 고난을 당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에 짊어지신 고난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또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자기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 드려서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문에 보면은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가? 답하고서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신데 빌라도도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유대인들,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어야 된다고 외쳐서 이 빌라도는 그게 못 이겨서 그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39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 십자가에 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받은 사람으로 상징적이에요. 아주 흉악한 강도나 반역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건 저주의 십자가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취해서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치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 그걸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해방시키되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저주를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 지옥 갈 사람의 말이 천국 가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입니다. 40문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신데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음부에 내려가시고 계속 낮아지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범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죄값을 치르고서 구원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공의가 만족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게는 우리 죄값을 치르고 구원할 자가 전혀 없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오직 죄 없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를 해 주셔서 그 대가로 우리가 그 은혜로
죄 용서 받고 구원 받게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이렇게 계속 낮아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보면은 이신칭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너는 죄가 없다, 무죄다, 그렇게 석방시키셨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죄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또 예수님의 의로운 삶,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주시고 우리가 그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예수님이 다 대신 행하셔서요.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무죄 석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러겠네. 예수 믿는 사람만 그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지 믿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자기 죄값으로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천국 가려면은 의로운 사람, 의로워야만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의로운 사람만 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마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만은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두려운다는 것은 비겁한 자들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또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란 말이야. 이와 같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예수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살던 사람은 마지막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야.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장차 유황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우리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율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여와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로는 너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다. 그런데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지켜서 구원 받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지 내 자신과 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 말씀을 완전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십자가 공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 공로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2절에도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비렴년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죄인이나 뭐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빚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처럼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만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그 죄값으로 마지막에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은 육신적으로 죽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영혼이 육신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죽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우리 육신이 죽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서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그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영원한 죽음,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죄값은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지위도 높고 부자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전체 요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첫째로 이 세상에 의인으로 또 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행해 주셨다. 내가 행하지 못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하셨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겨져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죄값으로 저 피값으로 내 죄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 내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뭐 이 받을 자격이 전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는 받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의를 우리가 거저 받게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럴 때는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겠네.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자 60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는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순종이 마치 내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마치 내가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은혜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는 사랑인데 그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